오늘이 울산 조선 해양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울산시는 세계 최강 조선산업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선박 연구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판교 R&D 센터를 건립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울산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45년 전 현대중공업이 그리스에서 수주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명명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울산 조선해양의 날. 울산시는 오늘 기념식에서 지역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최강 조선산업 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R&D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조선해양 첨단 혁신밸리를 구축해 차세대 미래 선박 연구개발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울산시 조선해양산업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강 조선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그러나 울산시의 비전 선포에 대한 화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배경과 법인 분할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물적 분할하고 기업결합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또 울산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입니다. 또 세계시장에서 친환경 고부가 기술 선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판교 R&D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판교에 건설되더라도 울산의 인력 유출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현대중공업 본사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한 전화 1번지 거기가 본사입니다. 차세대 미래 선박 연구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울산시와 판교 R&D 센터를 지어 연구 개발을 집중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생각에는 상당한 입장차가 보여집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